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는 20대 남성 환자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지혁의 재밌는 인생의 안지혁입니다. 와우. 오늘은요, 제가 JTBC 우리 장성규 아나운서 형님을 놀래키러 왔습니다. 1988년도에 있었던 일 있죠. 내기 도청 장치가 있다. 한번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스르륵.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는 20대 남성 환자가 내게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도청장치가! 도청장치가! 도청장치가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뭐야? 아, 재혁이 대박이다, 와. 성공! 놀라셨는데 괜찮으세요? 이따 보자. 아. 오늘 제가 만난 게 사실 크리에이터 형 도전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네. 크리에이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재혁군이었어요. 아. 도움이라기보다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아직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는 거죠? 편하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영상이 있어요. 인트로 영상 한번 만들어볼까요? 저랑 친한 크리에이터 중에 구독해줘 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저기 핑미가 구독 좀 대세 대세 뭐죠? 돼지새끼. 난 이제 대세다. 크리에이터의 대세가 될 거다. 시작. 대세나 구독 해줘 I want you 구독 좀 I want you 구독 해줘요 구독. 아 이거 뭐예요? 아, 핑크 좋아해가지고. 네. 그 크리에이터들끼리 하다가 뭐 이렇게 뺨을 맞는 리액션이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슬랩스틱 그런 느낌.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안 해봐. 잘 받아줘야 돼. 맞는 것마다 되게 웃겨. 잘 맞네. 막 이런 친구 있잖아요. 나 해볼까요? 이거 봐요. 너무. 형님 다시. 예, 다시. 아, 다시. 아, 더 세게. 딱. 이게 아픈 표정이 보이면 안 돼. 근데 손바닥 자국이 나는데. 좀 더 세게 해. 그리고 형님도 절 때리면 좀 받아주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아시죠? 누가 선생님을 때려?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저 잘 맞아요. 맞는 거 잘해요. 아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요. 이거요. 형님 정말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형님 아까 대화했을 때 약간 진지충이었잖아요. 정말요. 아 형이 손이 맵네요. 자국이 생기는 이유가 있었네. 정말요. 아 손이 진짜 맵다. 아 형님 이거예요. 네. 정말요. 아니 형님 진짜. 아니 본인 때리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정말요. 재밌네요. 그래요, 이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제 이거죠. 아까 형 변태예요, 변태. 이렇게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면 변태. 아니 변태. 아 근데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 네 형님, 저희가 또 여기 온 이유가 있죠. 네네. 바로 팬과의 소통이에요. 팬과의 소통. 크리에이터는 소통이 가장 중요해서 한번 사진을 찍고 네네. 우리 사장님과 함께 셋이서 사진을 찍고 네. 그리고 각자의 아, 근데 죄송해요. 사장님 어깨에 손 그리시면 네, 제가 좀 셀카로 한번 진짜 이거 진짜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사장님? 아 일단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 회사에 빛이 되어 있는 우리 사장님 모습이신데 여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존경합니다. 네. 약간 뇌세적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올렸더라? 아 불안한데 예.
오, 생각보다 많이 눌러주셨는데요. 제가 어 그래요? 좀 부탁을 드렸더니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저 먼저 공개하나요? 아 네 공개해주세요. 아 전 제가 질 것 같아요 진짜. 40개 64개밖에 안 달렸습니다. 아 네. 여기 또 엉뚱하게 댓글 다신 분이 계시네요. 왜 그러셨어요? 갓석희님을 어떻게 이기시려고? 손석희 사장님이 60대인데 어떻게 네가 더 늙었냐. 결국 우리를 보고 좋아요 누르신 게 아니네요. 그죠. 결국은 이제 손석희 사장님 덕분에 네. 40개, 64개. 그럼 페북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페북 좋죠. 58분. 오, 야 맞는데요? 99분 딱. 아. 네. 네. 역시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었네요, 제가. 아, 아닙니다. 운빨이 걸려요. 아니야. 제가 졌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바로 4단계. 4단계. 네, 이제부터 좀 단계가 좀 올라갑니다. 더 센 게 나오나요? 당연하죠. 그 매운 라면 있어요. 불닭볶음면이라고. 네, 알죠. 먹어보았어요? 불닭볶음면 얘긴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매운 라면에 정말 매운 소스 캡사이신을 추가를 하고 우리 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신조어를 신조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면 한 방울씩 추가가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바로 더럽. 이거 좀 오는데 느낌이 럽? 럽이면은 네. 러브니까 네. 더러운 사람? 고갑이. 아 약간 고루하고 답답한 이 새끼들. 핑크. 이거는 뭐 아쉬워? 핑크빛 빛 핑크빛 프랑스. 오야 딱 나오네. 솔까말. 에이 이거 이건 알죠? 솔직히 맞아 맞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세젤귀. 오케이 나갔어.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귀. 획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럭키 세븐 캡사이신 7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 야 지금 누가 봐도 두 번 떨어졌는데 뭘 한 방울이야. 붙어 있었잖아요. 그 대신 느린 화면을 보면 돼요.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끊어졌으니까 7방울 됐습니다. 오 차이가 있네. 뭐 이렇게 막 도전했다 실패하면 많이 실망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먹방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럼 저도 캡사이신 추가할게요. 같이 형님을 위해서 같이. 이거는 됐다. 미안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어떻게 좋지? 시작.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오신 형님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의 가장 네. 마지막 단계 부끄러움 없는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입으시죠, 네. 입으시면 돼요. 우리 제어 선생님과 제가 함께
세라복으로 변신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허밍순. 네. 곧 봐요. 김남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짠. 맞죠 오늘? 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지금 여기까지 여장한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한 용기고. 네. 그걸 뭐랄까 그 저 뭐야. 나 장성규 아나운서라고 해. 반갑다. 하여튼 뭐 조금씩 이제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혹시나 우리 재혁이만 좋아하지 말고 앞으로 재밌는 모습 보여줬을 때 그 구독 그리고 또 뭐 좋아요 네, 그리고 팔로우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눌러줘요.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네네 열심히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와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크리에이터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이제 앞으로 형님의 그 무궁한 발전만 기다리고 있다. 네. 그 끝은 창대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불닭볶음면만 빼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인간적으로 기립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 아, 우리 안재혁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